아, 저 우리 정글 한 동네 내가 정말 본시대 우리가 한 동네 후대인데 이제 여기 다 여기 형님 여기다 내 손으로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숙제가 되셨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만 시간 좀 짧아서 올라가보고 좋은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올 그런 기대회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말로 준비해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대회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야, 맛있게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여기 강화 만이산 승관 풍광 함흥동터에서 100여 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비단지 산악회 시산지를 지내고 있어서 산악회 당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비단지 산악회는 2012년 5월에 초대 회장이셨던 박풍륜, 양동률 두 분 고모님께서 세경의 향후들이 하늘 오르며 고향의 정을 나누고자 뜻을 모아 저지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고향을 떠나 이곳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공을 꿈꾸며 각자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신 분도 있고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화승군 능주면 도곡면의 너른 들과 지석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고 살 수 없었기에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고향의 정을 나눌 공간이 필요하던 차에 비단길 산악회가 조직되었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박풍륜, 양동률 두 분 초대 회장님께 다같이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시다. 산악대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여러 회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비단길 산악회는 시산지 100여 명이 모일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산행은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다지기에 이만한 것이 없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배나 하나 메고 나와 고향 향우들과 정감을 나누고 살아오니 난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틈이 없죠.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산악회 고향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모두 건강한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악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회장이 제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악회 회원이 많이 늘어난 반대로 새로운 산악회당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여기 주목 좀 해주세요. 예, 저 우리 회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산악회당을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을 더 뽑겠습니다. 그 오늘 지금 강윤옥 여성은 강윤옥 산악회장, 그럼 나은석 올라. 자, 나은석 산악회장을 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독자씨가 거기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모든 행운들이 모여서 옥섬에서 5월달에 체육대를 가졌었는데 금년도 재작년에 가졌습니다. 작년도는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시간 촉박한 관계로 10월달에 개최할까 합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 체육대회는 경쟁대로 실시합니다. 2년마다 많은 참석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쳤습니다. 김천수. 야, 오늘 그 산주자 명단은요? 안심이 안 는데 왜 그래 니가? 자, 신수로. 야, 신수로 산악회장 부탁해.
선학부장 송선옥 씨, 부정금이 김점령. 김점령, 예, 김점령. 정경. 자, 오늘은, 분단은 아름다운 회의 선학부장입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 한영의 부장님, 정말 수고해주신 전 선학부장을 바라보고, 서로 선임된 전 선학부장입니다. 회장님의 정신으로, 네, 기념 탈락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로 맞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 주세요. 네. 후후! 하나, 둘, 셋, 주목 한번 올려. 하나, 네. 둘, 셋. 네. 우리 안전사고를 인사를 드리는 1년 동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두 분은 왕이 되십니다.